지금 김규현 선수, 강강찬 선수가 나왔네요. 네, 우리 선수가 아무래도 기권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선수들. 네. 저희야 뭐 우리 선수를 빨리 보니까 더 좋긴 한데. 네, 4번으로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3번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김규훈, 감강찬 네. 선수들 나왔습니다. 지금 표정이 좋은데 긴장하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강인 선수가 어제 잘했으니까 감강찬 선수도 오늘 좀 힘내겠죠? 네. 음악은 사랑의 역사. 음악은 최다빈 선수가 라라랜드로 바꾸기 전에 쓰던 쇼트 음악인데 김규현 네. 선수, 강건찬 선수 써주고 있네요. 네, 첫 번째 트위스트 리프트 두 바퀴 네. 슬로우 점프 트리플 살코였는데요. 잘해줬는데 마지막에 김규현 선수 넘어졌네요. 자, 아직 남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악셀 라쏘, 리프트 앞을 보면서 들어갔죠. 포지션 변화가 있었고요. 네, 지금 좋아요. 시스핀으로 슬로 점프죠. 아, 김규현 선수 성공했고 강광찬 선수 넘어지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트리플 살코였는데요. 자, 조금 기다려주면서 호흡을 맞춰가야죠. 다시 네. 스텝 시퀀스 바로 연결합니다. 보시면 직선의 스텝 시퀀스인데 선수들이 만났다가 떨어졌다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데스 스파이럴. 이제 선수가 어루판과 가깝게 평행을 이루면서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마칩니다. 우리나라의 김규은, 감강찬조 아쉬운 실수가 네네. 있었어요. 아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를 광미정 해설위원께서 앞서 웜업에서 했었는데 본인들의 베스트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밍업 때 스로우 점프 트리플 살코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네. 나서 굉장히 자신감이 떴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실수가 나왔네요. 개인 최고 점수는 43.88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2017 4대륙 대회에서 15위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41.06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아이스 댄스에 출전한 감강인 선수와 형제 그렇습니다. 강찬 선수 오케이. 트위스트 리프트는 좋았는데요. 네, 시작은 좋았어요. 여기서 아, 축이 살짝 기울어졌네요. 리프트 연기 마치 이제 올가미를 거는 것처럼
손을 맞잡고 네. 올가미 모양을 만들죠. 그래서 레쏘라는 용어를 씁니다. 레쏘 리프트. 강강찬 선수 아직 싱글에서 페어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근력이 좀 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조금 더 웨이트를 많이 해서 근력을 키워준다면 수월하게 리프트 연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도 자주 해주시던 말이 있으시다면서요. 하체 근력을 많이 키워라. 예. 이제 오늘의 이 대회 아시안 게임이라는 큰 대회에 출전했기 때문에 또 이 대회에 오늘 실수들이 큰 교훈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경기를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 마지막 멋진 포즈로 경기를 마쳤고요. 자 이제 점수를 기다려 보는데요. 점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선수들의 멋진 연기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46.64 현재 2위로 올라가고요. 본인들의 시즌 베스트를 갈아치우네요. 43.88이었는데 46.64. 4대 6 때보다도 한 5점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프리 연기에서